세계 3대 명차로 꼽히는 롤스로이스가 글로벌 1호 부티크 쇼룸을 서울에 선보였습니다. 단순한 영업 공간에서 벗어나서 브랜드의 가치를 알리는 체험형 공간으로 거듭나겠다라는 것인데요. 국내 진출 15년 만에 판매량 세 자릿수를 기록한 롤스로이스가 올해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세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롤스로이스 모터카 서울 청담 부티크에 나와 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기존 서울 청담 전시장을 확장 이전해 고객 맞춤형 공간 롤스로이스 부티크를 전 세계 최초로 서울에 선보였습니다. 새 전시장은 확장 이전과 함께 부티크 쇼룸의 개념이 추가됐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전시장은 롤스로이스 외에도 최근 메르세데스벤츠와 제규어 랜드로버 등 프리미엄 브랜드가 연이어 도입하고 있습니다. 영업 중심의 기존 전시장에서 벗어나 브랜드 자체를 경험하는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신차 계약 상담보다 브랜드 가치 알리기에 중점을 둬 방문객이 드나들기가 용이해져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스텐 밀러 OTBC 롤스로이스 최고 경영자는 롤스로이스 부티크는 브랜드 가치를 체험하고 즐기기 위한 경영 철학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irst of all, Korea is for us a very important market that is fast growing over the last years. I think you see many high-end luxury fashion brands, jewelry brands here also famously located in Seoul. So that's the reason why we thought it might be a great idea opening up a boutique here to have in Seoul for the very first time our new boutique concept. 한편 롤스로이스는 지난해 국내 시장 진출 후 처음으로 판매량 100대를 돌파했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지 15년 만에 123대의 판매고를 올리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차종별로는 고스트가 총 63대로 브랜드의 전체 성장을 견인했고 레이스가 26대, 던 11대, 팬텀 8대 순입니다. 롤스로이스는 국내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국내 수요를 반영한 컬리넌 등의 확장된 모델 라인업으로 다양한 고객층을 흡수했다는 평가입니다. 롤스로이스는 올해 한국 시장에서 더 크게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I mean, we never talk numbers or volume, but rest assured that we see even higher numbers to come this year. Also on the back that we have just recently introduced Cullinan, the Rolls-Royce of SUVs, and that car has taken here great orders already in Korea, and we are sitting on a quite long-lasting order bank with Cullinan cars and also with the rest of the fleet. So I'm pretty confident that we should see again a very strong year here in Korea. 과거 신비주의 전략에서 벗어나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는 롤스로이스. 새로운 소비층의 심리를 자극해 슈퍼카의 새 역사를 쓸지 주목됩니다. 롤스로이스 부티크에서 팍스경제TV 정세미입니다.